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4월 초순인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. 최원 기자입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오늘 기준 평년 낮 최고 기온이 평균 13.9도인 것과 비교하면 9도 이상 높은 겁니다.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고, 이 밖에 강원도 영월과 경남 밀양 등도 최고 기온이 2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대전은 23도, 광주 24도, 부산 2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하지만 야외 활동의 경우 마스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2.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권, 전북 등에서 나쁨으로 예상됩니다. 일교차도 주의해야 합니다. 이번 주 중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침 최저 기온은 여전히 1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. 이 밖에 서울과 경기도, 충북, 청주시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. 산림청은 지난 주말부터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발령한 상태입니다. 기상청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SBS 최우원입니다.